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노스페이스의 바람막이 전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노스페이스 벤처2 자켓을 구매하고 이제 개봉키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벤처2 자켓을 구매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했고 제가 왜 벤처2 자켓을 골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스페이스에서 판매 중인 다른 바람막이 자켓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남성의 기능성 자켓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높은 가격 순으로 볼게요. 높은 가격 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위해서 모든 자켓은 검정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칸테카 고어틱스 자켓이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 자켓만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는 가장 비싼 칸테카 고어텍스 자켓 S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칸테카 고어텍스 자켓이 나와 있고요.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방수 지퍼가 전면에 달렸고 양쪽에 가슴 포켓이 달렸고 여기 양쪽에 후드를 점매는 코드 같은 게 보여집니다. 뒷면에도 이제 노스페이스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의 완전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노스페이스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자수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노스페이스 로고는 마이너스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 부분에 고급의 상징이죠, 서밋 시리즈의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목에도 고어텍스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죠.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벨크로로 조절을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진으로도 전해질 것 같은데 요 직물의 소재 느낌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 원단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지퍼 포켓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노스페이스 벤처 자켓을 구매한 이유기도 하죠.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는 제가 구매한 벤처 자켓을 제외하면은 요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은 고어텍스 제품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참 아쉽죠.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퍼는 YKK의 양면 더블 지퍼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깨알처럼 서밋 시리즈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참 좋죠. 뒷부분 후드 조절해주는 끈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3레이어라는 겁니다. 3레이어. 고어텍스 3레이어.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고어텍스 3레이어 좋은 거다. 비싸고 좋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내 고어텍스에는 3레이어라고 안 써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3레이어가 아닌 겁니다. 고어텍스라도 다 같은 고어텍스가 아니다. 요 고어텍스 3레이어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The North Face Summit Jacke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리 부분 조여주는 요 코드가 들어가 있죠. 가격은 현재 15% 할인해서 57만 7천원이고요. 용도가 고산 원정용, 베이스 캠프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용은 아니에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어텍스 3레이어를 사용한 서밋 라인의 방수 자켓이다. 여기서 계속 말이 나올 테니까 고어텍스 3레이어, 2레이어, 2.5레이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3레이어, 2레이어, 2.5레이어. 3레이어는 외피, 멤브레인, 내피가 한 장으로 압착시킨 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피, 멤브레인, 내피 세 장인 거죠. 세 장을 압착시켜서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가볍다, 투습성이 좋다, 단점은 뻣뻣하다, 내피가 거칠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레이어는 뭐냐? 동일해요. 외피, 멤브레인, 압착, 그리고 내피가 따로 논다, 요게 투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면은 3레이어는 한 장으로 느껴져요. 근데 투레이어는 두 장으로 느껴집니다. 내부 안감이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뭐 야구잠바, MA1, 뭐 코트 이런 게 대부분 2레이어일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요게 바로 2레이어의 안감입니다. 2레이어 안감, 요게 3레이어 안감. 차이가 느껴지시죠? 요게 3레이어. 딱 봐도 뭔가 기능적인 게 있을 것처럼 생긴 느낌이지 않습니까? 2레이어는 일반적인 코트, 일반적인 야구잠바, 일반적인 MA1 자켓 요런 거에 쓰이는 내피를 사용하고 있죠.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2레이어의 특징, 옷이 몸에 잘 감긴다, 착용감이 좋다, 요 정도가 장점입니다. 단점, 투습성이 안 좋다, 요게 단점입니다. 당연히 내피가 따로 노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3레이어는 에어컨을 그냥 킨 겁니다.
근데 2레이어는 에어컨 커버를 씌우고 에어컨을 틀었다고 보시면 돼요. 덜 시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2레이어는 투습성이 3레이어에 비해서 떨어진다. 좀 더 세게 말하자면 2레이어 살 거면 굳이 고어텍스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아니 투습성 때문에 고어텍스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능성 자켓의 특징 세 가지가 뭡니까? 방수, 방풍, 투습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투습이라고 보거든요. 방수랑 방풍은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비옷 입어도 방수 방풍은 되잖아요. 근데 투습이 안 되는 거잖아. 땀이 차잖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어텍스를 입는 건데 2레이어는 내피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 몸 안에 찬 수증기, 땀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방해를 받는다. 그럴 거면 고어텍스를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2레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3레이어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5레이어는 뭐냐? 외피, 멤브레인, 압착, 그리고 내피가 없어요. 내부는 액체 코팅. 요게 2.5레이어입니다. 특징, 가볍다. 투습성, 좋다. 단점, 쓰다 보면 내부 코팅이 벗겨진다. 요게 이제 단점이죠, 단점은. 가장 강력한 단점이죠. 참고로 요 2.5레이어가 제가 구매한 노스페이스 벤처2 자켓이 요 2.5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도 내부 코팅이 벗겨질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답게 요 칸테가 고어텍스 자켓은 최상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자켓일 것 같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자면 요런 로고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프린팅이다. 그래서 쓰다 보면 요런 로고 같은 게 벗겨질 우려가 있다. 프린팅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자수였으면 어땠을까? 요런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합니다. 고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참, 가격이 좀 비싸다? 요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그렇고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냐 한번 볼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현재 최저가가 58만원입니다. 뭐야?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잖아 최저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도 재고가 몇 개 없어요. 100 사이즈랑 105 사이즈밖에 없네요.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도 별로 저렴하지 않다. 요게 칸테가 고어텍스 자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을 한번 보죠. 얘가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이고 가격은 50만 3천원, 현재 20% 세일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핏이라고 써있는데 요 유니핏은 여성용으로 밑단을 약간 크롭해가지고 나온 요런 제품을 따로 팔기 때문에 요 유니핏 로고가 달려있는 겁니다. 요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은 요런 식의 디자인으로 생겼고요. 포켓 디자인이 아까 칸테가 자켓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얘는 딱 봐도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건 이제 플러스 포인트죠. 아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 후드 부분에 더 노스페이스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왜 적어놓은 거죠? 요게 살짝 오게티다. 얘네가 가끔 요런 거를 해요. 뭔가 하나씩 저의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에 안 맞는 짓을 군데군데 합니다. 노스페이스가. 요 자켓도 요 더 노스페이스라고만 안 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걸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스페이스 자수로 되어 있고요. 서미 시리즈 로고도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어텍스 로고도 자수로 되어 있고요. 지퍼는 YKK 지퍼에 방수 지퍼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겨드랑이 벤틸레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후드 조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 보시면 어떻습니까? 3레이어라고 말했죠. 요런 디자인 3레이어. 딱 보시면 여기 로고 있는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압착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실링 테이프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요게 바로 3레이어입니다. 3레이어.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기능적으로 보이죠? 딱 봐도. 비싼 거, 좋은 거, 3레이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요 후드에 더 노스페이스 이거 거슬리죠 왠지.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 이거? 그리고 안쪽에 내부 포켓도 있고요. 허리 부분 조절해주는 요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납하기 위한 요런 팩도 증정을 하네요. 보세요. 여기 고어텍스 방수 3레이어 소재를 사용한 후드 일체형의 남녀 자켓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레이어는 3레이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아, 내 거 2레이어인지 3레이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2레이어입니다. 3레이어는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자랑거리야, 3레이어는. 그래서 항상 자랑을 해줍니다. 요게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이었고 50만 3천원인데 거의 다 좋았는데 이 모자 부분에 노스페이스 자수를 박아버렸다. 그게 이제 거슬리는 포인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은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은 인터넷 최저가가 40만원이에요. 얘는 가격 차이가 크죠? 공홈 50만원, 인터넷 최저가 40만원. 아까 칸테가 자켓은 가격차가 없었잖아요. 펠릭스 고어텍스 자켓은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어텍스 마운틴 3레이어 자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예 제품명에 3레이어 자켓이라고 박았죠? 이제 느껴지시죠? 3레이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좋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고어텍스 마운틴 3L 자켓. 가격은 15% 할인해서 47만 5천원입니다. 얘는 딱 봐도 디자인이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얘는 고프코어 느낌으로 입으라고 나온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요 후드 목 부분도 상당히 높고 후드 부분 조여주는 버클 같은 것도 양쪽에 달려있고 챙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고프코어식으로 입으실 분에게 상당히 매치가 되는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얜 딱 보니까 방수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플립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찍찍이겠죠? 뒷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역시나 로고 부분은 이제 자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일반 지퍼에 찍찍이로 닫아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어텍스 로고도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겨드랑이 벤틸레이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딱 보시면 아, 3레이어다 이제 아시겠죠? 3레이어다. 그리고 허리 부분 조여주는 이런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얘는 상당히 괜찮은데? 디자인도 좋고 뭔가 빠지는 부분이 없네요. 기능성도 좋고 가격이 47만원이라 좀 비싸다 요정도? 정말 멋과 기능성 양쪽 다 성립시키는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의 바람막이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돈이 많았다면 얘를 샀을 거예요. 아마 돈이 없어서 47만원이나 주고 바람막이는 못 사서 얘는 못 산 거죠.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은 요거 사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멋지고 겨드랑이 벤틸레이션, 고어텍스 3레이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제품이다.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일까요?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44만원인 것 같아요. 아까 펠릭스 자켓이 공홈가는 더 비쌌는데 걘 4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인터넷 최저가가 더 비싸, 걔보다. 공홈가는 더 싼데. 요게 디자인의 힘인가? 그래서 얘는 인터넷 최저가 44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44만원이면은 공홈보다 한 3만원 정도 싼 거네요. 그렇게 막 싸진 않습니다. 그 다음엔 요 슬로프 3레이어 고어텍스 자켓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화이트 라벨이라고 써있네요. 슬로프 3레이어 고어텍스 자켓. 얘도 딱 봐도 느낌이 고프코어 느낌으로 입으라고 이렇게 나온 느낌이죠. 화이트 라벨이니까 더 그렇겠지. 보시면은 디자인은 요렇고요. 역시나 후드 목 부분이 상당히 깊은 게 고프코어 룩으로 입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지퍼의 디자인, 요게 살짝 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방수 지퍼로 되어 있는 것까진 괜찮은데 양쪽 지퍼랑 요쪽 가슴 쪽에 붙어 있는 요 지퍼 디자인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전 방금 봤던 고어텍스 마운틴 3레이어 자켓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요렇고요. 아, 그리고 얘는 로고가 프린팅이네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포인트가 들어가죠. 팔목 부분에 고어텍스 로고도 프린팅. 지퍼는 YKK에 방수 지퍼가 들어가고요. 뒤에 후드 조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고어텍스 3레이어다. 그리고 요 더 노스페이스의 택이 화이트 라벨 택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 조여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죠? 뭔가 없죠? 고어텍스 3레이어인데도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이 안 들어있어요. 그건 뭐다? 패션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이트 라벨이니까 기능성이 아니라 패션용으로 입어라. 근데 패션용으로 입긴 조금 비싸죠. 여기 보시면 용도가 여행용이야. 여행용 오버핏 이렇게 되어 있어. 가격은 현재 20% 세일해서 39만 8천원에 판매 중이고요. 요것도 인터넷 최저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32만 3천원인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39만원, 인터넷 최저가는 32만원. 가격 차이는 한 7만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32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나쁜 것 같진 않지만 로고가 프린팅이다. 요게 상당한 마이너스 포인트고, 3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겨드랑이 벤틸레이션도 없다? 그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코 고어텍스 마운틴 자켓입니다. 에코 고어텍스예요. 아까는 그냥 고어텍스였죠. 도대체 뭐가 에코라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 고어텍스 마운틴 자켓. 가격은 38만원이고 아웃도어 활용용 레귤러 핏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디자인, 여기 후드에 있는 요 버클이나 이런 거 있는 부분이 아까 마운틴 자켓 3레이어 그 제품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다른 점은 플립 부분이 똑딱이 단추가 달려있다. 아, 요건 전 별로 안 좋아요. 똑딱이 단추 달려있는 거. 기능성 자켓은 찍찍이야. 똑딱이 단추 달리면은 무게도 더 나가고 똑딱이 잠그는 것도 귀찮고, 그렇죠. 그냥 찍찍이로 딱 붙였다가 쫙 뗐다가 그게 더 편한데. 그리고 주머니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손을 집어넣는 플립형 포켓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뒷부분 디자인은 이렇고요. 뭔가 얘도 약간 패션용인 것 같은데, 그쵸? 고프코어 느낌 내라고 이 후드에 목쪽 부분이 상당히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똑딱이 단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이너스 포인트예요. 이 똑딱이 단추는. 후드에 이렇게 버클로 되어 있는 디자인은 멋있네요. 이 부분은 괜찮고요, 디자인이. 고어텍스 로고도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후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를 열어보시면 아, 뭐가 다르죠? 예, 고어텍스 2레이어입니다. 2레이어. 제가 2레이어는 뭐라고 했죠? 투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이거 보여주십니까? 어떤 처리를 했는지? 잘 보세요. 제가 확대할 테니까. 요 밑부분에 메쉬를 살짝 뚫어놨어요.
요 길로 이제 투습 하라는 거죠. 아니 밑부분 요만큼의 메쉬 가지고 투습이 됩니까? 뭐 투습은 되겠지만 3레이어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리고 밑단 조여주는 이렇게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노스페이스 헤리티지 스타일의 고어텍스 마운틴 자켓입니다. 뭐 2레이어인지 3레이어인지 이런 거 안 써있죠. 아까 3레이어인 제품에는 전부 3레이어 제품입니다 라고 써있었어요. 얘는 안 써있죠. 그럼 뭐다? 2레이어다. 3레이어보다 떨어지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디자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요 똑딱이 단추가 상당히 거슬렸다. 그리고 2레이어 제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10% 할인에서 38만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도 인터넷 최저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가격이 33만 9천원이네. 요 정도 가격이 여기 15만원 나와있는 거 이거 아마 짭일 거예요. 짭. 구매하지 마시고 얘는 최저가가 33만원이다 그러면 얘는 아까 화이트라벨 슬로프 3레이어 고어텍스 자켓보다도 인터넷 최저가는 비싼 거네요. 그쵸? 얘는 32만원이었고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33만원이잖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얘는 또 로고가 프린팅이었죠. 그러니까 이 노스페이스가 장사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얘는 일부러 열받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요게 에코 고어텍스 마운틴 자켓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2레이어 제품일 것 같아요. 가격대가 이제 3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2레이어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드라이벤트 제품이 등장하겠죠.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 서밋 슈페리어 퓨처라이트 자켓.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야 이거 또 설명 들어가야겠네. 서밋 슈페리어 퓨처라이트 자켓. 요 퓨처라이트라는 거는 신소재입니다. 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신소재예요. 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신소재는 드라이벤트가 있었죠. 드라이벤트 그리고 퓨처라이트가 있습니다. 요 드라이벤트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방수 그리고 투습 성능이 고어텍스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가 모델에서 많이 쓰였어요. 저가 모델 그리고 고가 모델에는 고어텍스를 써왔죠. 근데 노스페이스가 3년인가 4년 전에 퓨처라이트라는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얘는 고어텍스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방수성은 모르겠는데 투습성은 확실히 좋다 그래요. 고어텍스보다. 고어텍스가 유명해진 게 투습성이 좋아서 그런 건데 요 퓨처라이트는 투습성이 고어텍스보다 좋다. 물론 제가 입어본 건 아니지만 해외 유튜버나 해외 리뷰 이런 걸 봐도 퓨처라이트 소재에 대해서는 칭찬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요 정도가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투습성을 원한다. 딴 건 모르겠지만 정말 땀 배출, 땀 수증기 배출 요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퓨처라이트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노스페이스에서는 팔고 있는 퓨처라이트 자켓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야. 요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 해외에서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현재 요 모델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넓게 전개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선택지가 요거밖에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은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대신 되게 가벼울 것 같아. 되게 경량해. 그냥 나일론 바람막이 요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뭔가 각이 잡혔다, 디자인이 멋있다 요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기능성 중시의 자켓이라는 느낌이 들죠. 보시면은 로고도 당연히 프린팅이고요. 지퍼는 이렇게 방수 지퍼를 채용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서밋 시리즈 로고도 당연히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팔목에는 서밋 시리즈 퓨처라이트 이렇게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뒤에 후드 조절 부분은 달려 있네요. 내부는 딱 보세요. 뭔가 기능성 소재처럼 생겼죠. 고어텍스 3레이어처럼 생겼죠. 요게 퓨처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퓨처라이트는 고어텍스보다 투습성이 좋은 신소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포켓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하단 부분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말 기능성으로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가장 험난한 환경에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통기성의 초경량 방수 자켓 리사이클 폴리에스타 원사로 구성된 퓨처라이트 3레이어 소재를 적용하였다. 보시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투습성에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 투습성이 타 소재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렇게 써놨어. 정말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품 설명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나? 안 써 있으면 없는 겁니다. 안 써 있으면 없는 거야. 좋다고 써 있으면 좋은 거야. 타 소재 대비 월등하다. 정말 타 소재 대비 월등한 거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고 불리한 건 안 써놔요. 이게 기본이야. 불리하면 안 써놓는다. 아까 보여드렸죠. 고어텍스 3레이어. 3레이어라고 안 써있다?
분리하면 안 써놓는다. 그럼 투레이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슈페리아 퓨처라이트 자켓은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라이트 최저가는 36만원이에요. 36만원. 전혀 저렴하지 않죠. 그만큼 잘 나가는 모델이다. 그만큼 자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고어텍스 하이커 자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텍스 하이커 자켓. 이름만 봐도 뭔가 하이킹할 때 입으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제품 용도에 산행용이라고 써있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안 좋아할 것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이 포켓 디자인이 약간 후드티? 캥거루 포켓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바람막이에까지 후드티의 이 캥거루 포켓 디자인을 입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뒷모양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팔목에 있는 고어텍스 로고도 자수로 되어 있고요. 방수 지퍼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죠. 뒷부분에 후드 조절할 수 있는 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투레이어입니다. 투레이어. 고어텍스 투레이어. 그리고 하단 부분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고어텍스 방수 소재를 사용한 후드 일체형의 남성 자켓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얘도 인터넷 최저가를 한번 보기로 하죠. 현재 15% 할인해서 35만원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최저가는 33만원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싸네? 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는 고어 트레일 자켓입니다. 고어 트레일 자켓 한번 보도록 하죠. 남성 고어 트레일 자켓 산행용.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네요. 279,000원 15% 할인 중입니다. 짠. 얘는 목 부분이 좀 넓고 후드 부분에 챙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프코어 느낌? 내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슴 포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약간 좁혀져 들어가는 이런 가슴 포켓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아, 요 부분이 좀 별론데? 요 가슴 포켓 디자인이? 그냥 일자로 하든가 그냥 없던가 아니면 그냥 일자로 하든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모여지는 요 가슴 포켓의 디자인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뒤쪽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방수 지퍼를 또 채용하고 있습니다. 후드 부분 조여주는 끈도 이렇게 있고요. 가슴 부분에 노스페이스 로고는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 부분에는 윈드스토퍼 바이 고어텍스 랩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약간 방풍에 특화된 모델인 것 같죠? 그래서 바람 막아주는 게 정말 최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양방향 지퍼 달려 있고요. 뒷부분에 후드 조여지는 코드도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짠! 투레이어! 이제 이 가격대부터는 전부 2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레이어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뭐 지갑이나 스마트폰 넣기 위한 포켓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단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수 방풍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했다. 윈드 스토퍼 자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막아주는 거가 최우선인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27만 9천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는 26만원. 아 역시 별로 싸지가 않네요. 인터넷 최저가가. 이런 거 보면 아까 봤었던 요 화이트랩의 슬로프 3레이어 고어텍스 자켓 32만원짜리 이 제품이 자꾸 눈앞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어텍스 에코 하이크 자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텍스 에코 하이크 자켓. 얘는 아웃도어 활동용이고 레귤러 핏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현재 30% 세일해요. 상당히 세일 많이 하죠. 25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슴 부분 포켓도 약간 히든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양쪽 주머니도 히든 포켓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모습 디자인은 요런데 아... 얘도 보세요. 후드에다가 더 노스페이스를 박아놨어. 왜 이러시는 거죠 자꾸? 제발 후드에 더 노스페이스 적어놓지 말아주시겠어요? 요 부분이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요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박을 거면은 더 노스페이스라고 박지 말고 오히려 요 로고를 박든가 이렇게 길게 더 노스페이스라고 박아놓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얘는 방수 지퍼는 아니고 플립에 찍찍이가 달려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로고는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팔목에 이런 미니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전 요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요거 쓸모가 없어요. 쓸모도 없고 괜히 무게만 늘어나고 세탁할 때 거추장거리고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포켓 같은 거. 그리고 고어텍스 로고도 자수로 적혀져 있고요. 뒷부분에 후드 조여주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짠! 이렇게 당연히 투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게 고어텍스 에코 하이크 자켓이었고 아 후드 부분에 더 노스페이스 로고 박혀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 요 제품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저렴한 고어텍스 바람막이 사실 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 후드에 이렇게 더 노스페이스 로고를 박아버렸다.
이게 무슨 짓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요 제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요 후드에 노스페이스 적어 놓은 것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제품이 되겠네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 가격 25만원인데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일까요?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최저가가 20만원이네요. 2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랑은 가격 차이가 5만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위에 있는 14만원짜리 이건 짭입니다. 짭. 가격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싸면은 짭입니다. 그냥 괜히 질문에다가 이거 정품인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짭이에요. 짭. 도대체 뭘 기대하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런 걸. 근데 요 후드에 적힌 더 노스페이스 꽤 거슬리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20만원에 고어텍스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슬로프 3레이어 자켓입니다. 아까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있었죠. 슬로프 고어텍스 3레이어 자켓 있었는데 얘는 고어텍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행용 오버핏 슬로프 3레이어 자켓 디자인은 동일해요. 디자인은 동일하죠.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거는 없고 역시나 얘도 이제 프린팅으로 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대신 얘는 고어텍스가 아니라 드라이벤트가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벤트. 고어텍스 대신 드라이벤트가 들어갔다. 그게 특징인 것 같고 드라이벤트지만 내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드라이벤트 3레이어 같아요. 그래서 난 아까 슬로프 고어텍스 3레이어 자켓 멋있었는데 좀 비쌌다. 그럼 요 고어텍스가 빠지고 드라이벤트를 적용한 요 슬로프 3L 자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어텍스가 빠진 것만으로 가격이 확 줄었죠.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23만원입니다. 아까 고어텍스 들어갔던 슬로프 3레이어 자켓은 39만원이었죠. 공홈 가격 차이가 고어텍스 때문에 거의 1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요거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인터넷 최저가는 22만원이네요. 별로 저렴하지가 않네. 공홈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럴 거면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든가 아니면 인터넷 최저가는 10만원 차이 났거든요. 아까 그게 32만원이었잖아 인터넷 최저가가. 그래서 고어텍스가 적용된 슬로프 3레이어 자켓을 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스토리지 WP 자켓입니다. 스토리지 WP 자켓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얜 신상인가봐요. 뉴 어라이벌이야. 아까 WP가 워터프루프래요. 아 그걸 왜 알려주지? 당연히 워터프루프 아닌가? 스토리지 워터프루프 자켓 가격은 15% 할인해서 228,000원.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고프코어 룩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죠. 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포켓이 잔뜩 달린 요런 디자인. 근데 요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선택지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고 뒷부분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지퍼가 방수 지퍼 느낌이 아닌데? 어떻게 처리를 한 거지? 얜 플립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근데 방수 자켓이라고 했으니까 방수가 당연히 되겠죠.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드라이벤트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어텍스가 아니죠. 다 드라이벤트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2레이어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드라이벤트 2레이어. 내부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밑단 부분 조여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락이 용이한 도전서와 라미네이션의 투습구멍이 미세먼지보다 작아 미세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2레이어 드라이벤트 소재를 사용하였다. 멀티카고 포켓 디자인으로 수납성이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얜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228,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할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최저가가 21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마운틴 자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마운틴 자켓.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이 깔끔해요. 굉장히. 뒷면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더더기가 없죠.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노스페이스 로고도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지퍼에 더블 플립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블 플립도 괜찮네. 조금 귀찮을 순 있어요. 조금. 그리고 지퍼 옆부분에 또 사이드 포켓이 달려있어요. 이게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포켓이겠죠. 그리고 드라이벤트 자수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얘도 역시나 2레이어 자켓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밑단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하고 무난무난하고 누가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베이직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바람막이 디자인입니다. 설명 내용은 동일하네요. 얘는 21만 9천원에 할인이 없어요.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인터넷 최저가는 17만 3천원입니다. 드디어 10만원대로 들어왔어요. 야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슈퍼라이트 고어텍스 자켓입니다. 얘는 40% 할인 중이네. 한번 보도록 하죠. 슈퍼라이트 고어텍스 자켓 35만 9천원이었던 게 40% 할인해서 21만 5천원이다. 굉장히 저렴하죠. 보시면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노스페이스 로고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 플레이 싫어하시는 분, 노스페이스 로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신 분에게는 괜찮을 것 같고 뒷면에 노스페이스 로고도 역시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일반적인 YKK 지퍼에
찍찍이 플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어텍스 로고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후드가 탈착이 가능한 후드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후드를 떼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얘는 고어텍스지만 2레이어 고어텍스예요. 이런 식으로 2레이어 고어텍스가 들어가 있다. 내부에 포켓도 들어가 있고요. 밑단 조여주는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후드 일체형이 좀 통일감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후드를 탈착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요거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요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는 17만원이다. 야, 얘도 20만원을 깨네.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고어텍스 자켓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피크 자켓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저번에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탑3 영상을 올렸을 때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이죠. 요 차은우가 광고했던 요 모델입니다. 요 차은우 모델인 로얄블루 모델은 40% 할인을 하는데 요 검은색 모델은 15%밖에 할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인기가 많은 거죠. 보시면 요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이직하고 깔끔하죠. 약간 고프코어 용도로 입을 수 있게 목 부분 길이도 살짝 높은 것 같아요. 완전 높진 않은데 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퍼랑 가슴 부분에 있는 요 사이드 포켓도 전부 방수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스페이스 로고는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라이벤트 로고도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후드 조여주는 부분 존재하고요. 이렇게 일자로 딱 정렬이 맞는 요 방수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전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삐뚤삐뚤한 이런 디자인은 안 좋아합니다. 내부를 열면 이렇게 안감 드라이벤트 2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밑부분에는 이제 투습을 위한 이렇게 망사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밑단 조여지기 위한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요.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 특히나 이 차은우 모델, 로얄블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이 차은우 모델, 로얄블루 모델은 인터넷 최저가 11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좋다. 근데 요 블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성비가 아니다. 그럼 한번 요 모델은 최저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모델은 인터넷 최저가 17만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위에 11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얘네가 사기친 거야, 사기. 검은색 모델이라고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로얄블루 모델명이 써있습니다. ROB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카테고리를 해놨다. 저는 뭐 다나와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이런 사기 쳐서 카테고리를 어지럽히는 이런 물품들은 강력하게 좀 경고를 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키워드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검색하는데 방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품명으로 검색해서 최저가로 정렬을 해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물건들이 최저가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나오죠.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슬로프 자켓을 보도록 하죠. 슬로프 자켓? 이젠 슬로프 3레이어 자켓에서 3레이어까지 빠졌죠. 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노스페이스 로고가 왜 허리로 내려왔죠? 이유를 모르겠어. 딱 봐도 제가 좋아할 디자인은 아니죠. 뒷모습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YKK 더블 지퍼를 채용했고 약간 방수 지퍼인 것처럼 보여요. 노스페이스랑 드라이벤트 로고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 점매주는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 부분 조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를 열면 드라이벤트 2레이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적으로 워낙 제 취향은 아니라서 인터넷 공홈 가격은 21만원이고 인터넷 최저가는 어떨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는 20만원이네요. 역시나 공식 홈페이지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 다음에는 요 네오 베이든 자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베이든 자켓 가격은 18만 5천원이고요. 여행용 레귤러 핏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디자인은 요런데 디자인은 깔끔하네요. 보시면 약간 고프코어 느낌 나게 목 부분도 상당히 올라왔고 가슴 부분에 사이드 포켓이랑 주머니 포켓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위쪽이랑 아래쪽이 요 똑딱이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뒷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쪽 팔 포켓 부분에 뭔가 고리를 걸 수 있는 후크? 그런 게 되어 있네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고요. 똑딱이 버튼이 윗부분에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목에 노스페이스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드라이벤트 로고도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뭔가 걸 수 있는 이걸 카나비라라고 하나? 뭐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달려 있습니다. 뒷부분에 후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는 드라이벤트 2레이어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드의 챙 부분이 이렇게 보여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죠, 후드가. 그리고 밑단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오 베이든 자켓이었고요. 얘 인터넷 최저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15만 9천원이다. 한 2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오 베이든 자켓은.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이름의 네오 베이든 자켓이 있어.
보면 뉴 어라이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신상 모델인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볍게 볼게요. 디자인이 완전 똑같은 것 같죠? 완전 똑같죠? 아 근데 얜 요 오른쪽에 카라비나가 있네? 요게 좀 다른 부분이죠. 아까 여기 달렸었잖아. 뒷모습 디자인은 요렇고 이 부분도 동일하고 아까 거랑 노스페이스 로고랑 요쪽에 패치도 동일하고 드라이벤트 로고 밑단 조여주는 부분 거의 동일한데? 뭐가 달라진 거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로도 한번 최저가 검색해볼게요.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얘는 신상이라 역시 아직 20만원이에요 20만원. 오히려 공홈보다 비싸. 공홈은 15% 할인이 들어갔는데 인터넷 최저가는 할인도 안 들어갔어. 공홈에서 사는 게 낫다 얘는. 그 다음에는 더 노스페이스 패커블 자켓입니다. 패커블 자켓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죠. 패커블에서 가지고 다녀라 이런 느낌이죠. 꾸겨넣고 다녀라. 보시면 디자인이 이렇고요. 심플한데요. 그래도 양 사이드에 지퍼로 된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뒷모습은 이렇고 요 밑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포켓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요쪽으로 얘를 뒤집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디자인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방수 지퍼 들어가 있고 얘는 약간 똑딱이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자수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목 부분은 패커블이라고 써있죠. 당당하게 패커블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왜 써놨을까? 굳이. 그리고 드라이벤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팔목 부분에 찍찍이나 이런 걸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고무줄 시보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부는 드라이벤트 2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단 부분 조여주는 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걔를 등판 쪽에서 뒤집어서 접으면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등산할 때 가방 안에다가 넣고 다녀라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바람막이 자켓인 것 같습니다. 얘는 현재 40% 세일에서 179,000원에 판매 중인데 인터넷 최저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터넷 최저가는 14만원인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하죠. 얘는 이제 패션용이라기보다 정말 기능용 이런 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마운틴 자켓 한번 봅시다. 고마운틴 자켓 산행용 레귤러 핏.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고 심플하죠. 뒷면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퍼에 찍찍이 플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포켓에 더 노스페이스가 적혀져 있는 요 미니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요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옛날에 노스페이스 13 자켓 13만원이라서 13 자켓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켓이랑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어. 고어텍스, 드라이벤트 아무것도 안 써있죠. 얘는 그냥 일반 자켓입니다. 일반 자켓. 기능성 자켓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내부는 이렇게 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에 내부 포켓 들어가 있고 밑단 조여주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뭐 드라이벤트를 적용했다 이런 게 안 써있죠. 그냥 바람막이 자켓이다라고만 써있습니다. 얘는 세일도 안 하고 그냥 179,000원이다. 인터넷 최저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고마운틴 자켓은 한 14만원 정도의 인터넷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원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노스페이스 자켓이 될 텐데 기능성이 뭐 아무것도 없는 제품이라서 굳이 이걸 구매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엔 프로실드 자켓입니다. 뉴 어라이벌이라고 된 걸 보니까 신상인 것 같아요. 가격은 15% 세일에서 16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고 노스페이스 로고가 약간 흰색이 아니라 은은한 무슨 색이지? 고동색? 이런 느낌의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드는 탈착형인 것 같습니다. 뒷면 디자인은 이렇고요. 지퍼도 은은한 디자인에 이런 검은색 지퍼를 썼고 찍찍이 플립이 달려있고 가장 윗부분에는 요 똑딱이 단추로 잠그는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 노스페이스 로고가 은은한 이런 색깔도 예쁘죠. 드라이벤트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열면은 이제 드라이벤트 2레이어로 이렇게 안감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단 부분 조절할 수 있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제품은 신상이라서 인터넷 최저가가 별로 쌀 것 같진 않지만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인터넷 최저가 15만원, 가격 차이가 한 만원밖에 안 나요.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그 다음엔 트래블러 자켓입니다. 트래블러 자켓 30% 할인해서 현재 가격 139,000원이고요 여행용 루즈핏이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건 디자인이 이제 후드 탈착형 디자인이고 노스페이스 로고가 자수로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검은색이라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요 포켓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방식이고 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손목 부분 조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뒷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목 부분 조절하는 부분이 있네요. 똑딱이 단추로 조절하네요. 그래서 세밀한 조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노스페이스 로고가 자수로 박혀져 있고요. 드라이벤트 자수 로고, 똑딱이로 손목 부분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 지퍼에 똑딱이 플립으로 닫아주는 요 플립이 달려 있습니다. 내부는 드라이벤트 2레이어,
내부 포켓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단 부분 조절해주는 코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 취향의 디자인은 아니라서 바로 패스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인터넷 최저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인터넷 최저가가 11만 1000원입니다. 나름 저렴하네요. 심플한 자켓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어 라이드 자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뭔데 40% 할인하냐? 기어 라이드가 아니라 기어 리지죠. 제가 오랫동안 지금 말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캠핑용이고 세미 루즈핏이라고 해요. 얘도 역시 유니핏을 적용해서 여성용 크롭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파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은 19만 9천원인데 40% 할인해서 11만 9천원에 판매 중인 것 같고, 어차피 사이즈도 여성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는 WM이 여성 사이즈죠. 역시나 전면에 덕지덕지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고 목 부분이 높은 걸로 봐서 고프코어 디자인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뒷면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노스페이스 로고는 자수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방수 지퍼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 거지? 아, 얘는 방수가 안 되나? 아예 드라이벤트 이런 것도 안 적혀 있죠. 얘는 그냥 자켓이에요. 고어텍스도 드라이벤트도 아닌 기능성이 없는 그냥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방수도 안 될 수 있어요. 얘는 안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안 될 걸. 얘는 그런 것 치고는 후드에 이렇게 챙도 달려 있습니다. 내부에 메쉬 포켓도 들어가 있고요. 밑단 조여주는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약간 저렴한 맛의 고프코어 느낌 내라고 판매하는 제품인 건가? 기능성 소재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약간 패션용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119,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는 95,000원. 야, 10만원을 깼네요. 드디어 10만원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느낌의 고프코어 느낌 내고 싶다 하는 분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지도. 가격도 많이 저렴하니까. 근데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 옥션에서. 아, 옥션에도 사이즈가 없네요. 95랑 90밖에 없네. 이거 여자 사이즈일 걸 아마. 여자 사이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역시나 빨리들 주워 가시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제가 구매한 노스페이스 벤처2 자켓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토대로 이 제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뭔가 지저분한 어떤 요소도 없죠. 그리고 양쪽에 지퍼로 된 요 포켓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뒷부분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YKK 지퍼에 찍찍이 플립으로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노스페이스 로고도 자수로 박혀져 있습니다. 왼쪽 팔목 부분에는 드라이벤트 자수가 적혀져 있고요. 이 가격에 아까 40만원 50만원짜리 고어텍스 자켓에만 달려있던 겨드랑이 벤틸레이션이 이 벤처2 자켓 10만원짜리 벤처2 자켓에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후드 조절할 수 있는 코드 들어가 있고요. 내부를 열면 드라이벤트 2.5레이어가 등장합니다. 2.5레이어 제품은 또 이거밖에 없어. 여러가지로 유일무이야. 그래서 느낌상 3레이어 같은 느낌을 줘요. 얘가 2.5레이어라서 안감이 없잖아. 안감이 없어서 가볍고 투습성 좋고 겨드랑이 벤틸레이션 달려있고 2.5레이어라서 나중에 벗겨지겠지만 어쨌든 3레이어 같은 느낌을 준다. 기능성 소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딱 봐도. 그리고 하단 부분 조절해 줄 수 있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노스페이스에서 판매 중인 모든 바람막이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 벤처2 자켓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바람막인가를 느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단 하나의 단점, 소재라든지 디자인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요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코팅이 언젠가 벗겨진다. 그것도 이제 단점이겠죠. 장점은 가성비가 엄청 좋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으로 저는 벤처2 자켓을 골랐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 말고 제가 고민했던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 제품이죠. 고어텍스 마운틴 3레이어 자켓. 내가 돈 많이 썼으면 요거 샀을 거라고 했었던 요 자켓이죠. 고어텍스 3레이어의 디자인도 멋있고 겨드랑이 벤틸레이션도 들어가 있고 요 제품이 상당히 눈에 밟혔고요. 그리고 요 고어텍스 에코 하이크 자켓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 후드 부분에 달린 더 노스페이스 요것만 없었으면은 요것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구입 후보에 들었을 것 같아요. 얘도 왜냐면 가격도 저렴한데 고어텍스고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얘도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차우누 모델 요 마운트 피크 자켓 로얄 블루가 인터넷 최저가 11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요 마운트 피크 자켓도 제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구매를 망설였던 모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길게 요 노스페이스에서 판매 중인 바람막이 제품들을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노스페이스 홈페이지 둘러보면서 바람막이를 한번 골라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노스페이스에서 바람막이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제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